자, 고등학교 1학년 21년 11월 모의고사 33번 문제 풀이할 거고요. 원문제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쉽지는 않지만 쉬워요. 자, 우선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33번 듣기 전에 33번 단어 안 본 사람은 단어 먼저 보고 오세요. 자, 주제 들어갈게요. 아기들의 언어학습은 소리 패턴의 통계를 계산하는 것이다. 소리 패턴, 소리 규칙이 뭐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이 소리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통계를 계산해가지고 이 말이 어떤 뜻인지 그거를 알게 된대요. 언어인데 굉장히 이과적인 모먼트네요. 근데 내가 이걸 읽어봤는데 우리 강아지도 그런 것 같아. 아기들 말고 여기다 바꿀게.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말 다 알아들어요. 진짜 모든 말 다 알아들어요. 이제 10살 정도 먹으니까 와, 리스닝이 굉장히 잘 돼요. 지금 거의 뭐 한국어 듣기 평가 보면은 한 90점 나올 것 같아. 진짜 잘 알아들어. 와, 다 알아들어. 뭐 어떡하죠? 그래서 이젠 나쁜 말을 아예 못해요. 집에서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사실 좋은 말만 하긴 하는데요. 볼게요. 소리 안 하고 그냥 볼게요. 1번 문장. 오버타임. 시간이 흐르면서 아기들은요. 메이크 컨스트럭트. 자, 컨스트럭트 무슨 뜻이라고? 만든다. 만듭니다. 예상을요. 예측을 만든대요. 뭐에 대한 예측이냐면은, 자,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명사예요? 의문사 절, 간접 의문문 절은 명사 절이다. 배웠잖아. 뭐에 대해서 예측을 만드냐면 어떤 소리를 그들이 언제 들을지에 대한 예측을 만든대. 오케이? 어떤 소리를 언제 들을지에 대한 예측을 만든대요, 아기들은. 자, 아기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소리가 언제 날지 예측을 한대요. 예측을 한대요. 자, 네, 아기들은요, 홀드. 자, 봐봐, 이거 껴있고 목적어 여기 있어. 전치사구 하나 껴있어. 아기들은요, 홀드. 뭐 가집니다.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뭐를요? 소리 규칙을. 어떤 소리 규칙이냐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꾸며줄게요. That occur, 발생하는 on a regular basis. 이거 관용 표현이야. 그냥 외워.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 규칙을 저장한대요. 머릿속에. 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 occur. 수일치 조심하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수일치 선행사에 시키는데 선행사가 복수니까 복수동사 썼고, 그다음에 occur 대표적인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are occurred 하면 틀립니다. 수동태 불가. 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 패턴을 기억 속에 저장해 버린대요. 머리에다가 어떤 소리가 언제 날지 예상하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 버린대요. 자, 순서별 A 갈게요. 아기들은요, 만들어요. 가설을. 와, 아기들이 가설을 만드는데 나보다 낫다. Like 뭐와 같은? If I hear this sound first, 내가 이 소리를 먼저 들으면, 자, it will be followed by. 자, 이 표현 잠깐 정리할게요. A, be followed by B. A는 B에 의해서 미행당하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야? B가 A를 따라오다. B에 의해 미행당하다니까. 자, 이 소리는, this sound는 저 소리에 의해서 미행당할 거야. 이렇게. 이상하지 말이. 자, B가 오, A 아니 아니 아니는 A가 오면은 B가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라고 하면은 예뻐라는 게 따라와질 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예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어몽이 하면은 조용히 말해야 돼. 또 제가 와가지고 달라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어몽이 하면은 밥 먹자가 따라올 거야. 이렇게 예상을, 가설을 내린대요. 됐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규칙 같은 걸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언제 이 소리가 날지, 머릿속에 이 소리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날지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뜻도 알게 되는 거고. 자, 과학자들은 결론 내립니다. 대절이라고. 자, 대절 내용 볼게요. 선생님, 여기 왜 대시예요? 자, 지금 명사절이. 저기, 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잖아. 적어줄까? 그러니까 대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까지 해가지고 명사라는 거잖아. 자, 목적어 자리에 나왔잖아, 명사가. 그치? 그리고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 접속사니까.
이거 다뭐 쓰지 마세요. 자, 과학자들은 결론 내립니다. That 뭐라고? Much of, much. 이거 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many 쓰면 안 돼요. 수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기술에 많은 양이잖아. 그치? many 쓰면 안 돼요. 자, 아이들의 기술, 아이들의 능력에 많은 부분. 어디, 어떤 능력? in learning language. 자, 언어 학습을 하는데 아이들의 능력,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능력의 많은 부분은 뭐 때문이라? 아기들의 능력 때문이다. 뭐 하는? 통계를 계산하는 아이들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아하! 자, 과학자들. 아기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된대?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된대, 엄마가 하는 말이. 그게 바로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다. 아, 이 소리가 나면 저 소리가 나는구나. 이 소리는 이때 나는구나. 때문에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된대. 자, 앗,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B 혹은 삽입이에요. 이것은 의미한다 때문에. 자, 아기들에게 이것은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데? 앞 문장이겠지. 그들의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거. 아니, 뭐래? 잘못, 잠깐 방금 한말 취소. 그들의 통계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거. 는 의미합니다. 대절이라는 것을. 주어, 동사, 목적어로 뭐 나왔어요? 명사절, 접속사, 된 나왔죠. 명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오죠. 요만큼이 뭐다? 목적어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대절이라는 것을. 아기들이 appear to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Pay close attention, pay close attention. 자, pay attention to 하면 어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다, 집중하다. 아기들이 자세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대. 어디로? To the patterns, 패턴들의 어떤 패턴? That repeat, 반복되는 패턴, 주격 관계대명사. 언어로 반복되는 패턴에 자세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한대요.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통계를 계산하는 게 무슨 뜻이래? 아기들이 반복되는 패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거래요. 자, 6번 문장. 아기들은 기억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In a systematic way. 되게 시스템적인 방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목적 어디 있어? 자, 주어, 동사. 이거 하나 지금 껴 들어간 거고. 목적 어디 있어? 여기. 간접 의문문, 의문사 처리 또 목적어야. 자, 아기들은 시스템적인 방식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과적인 방식으로 기억하는데요. 뭘 기억하냐면은 how often,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기억하고요. In what order sounds occur. 자, 어떠한 순서로 소리가 발생하는지 기억하고요. With what intervals, 어떠한 간격으로 소리가 발생하는지 기억하고요. With what changes of pitch, 음높이에 어떠한 변화와 함께 소리가 발생하는지 기억을 한대요. 으흠. 다 뭐라는 거야? 지금 통계적으로 기억하는 거잖아. 순서, 뭐 간격, 그다음에 음높이의 변화 막 이런 걸로 기억을 한대요. 반복 패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어떠한 순서, 어떠한 뭐 간격 이런 걸로 말하는지 기억을 한대요. 통계화 시킨대요, 머릿속에. 자, 이거 글 흐름 조심하세요. ABC 순서별. 순서별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약간 어려워요. 이러한 메모리 저장소, 이러한 기억 저장소는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형식이야, 잘 봐. allow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나오는데요. 하나, 둘. 목적격 보호 몇 개? 하나, 둘. 자, 이 메모리 저장소는 아기들이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나?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자, within the neural circuits of their brain. 그들의 뇌에 뭐 신경 회로 속에서 추적하는 거. 뭐를 추적하는 걸 가능하게 해줘? 빈도. 그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대. 기억 저장소가 빈도를 추적하게 해주고. 자, 아기들의 기억 저장소는요.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내용 쉽지 않죠? 과학적이죠? 이 메모리 저장소는 허락해줍니다. 아기들이 뭐 하는 것을 두 번째. To use this knowledge.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 위에서 to make predictions, 예측을 만들기 위해서 about the meaning, 의미 in patterns of sounds, 소리의 패턴 속에서 의미에 대해서 예측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하게 해 줍니다. 자, 내가 여기 정리해 놨거든. 기억 저장소는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해. 그리고 소리 패턴의 의미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하게 해준대요, 기억 저장소가. 어렵죠, 내용. 자, 그래서 이거는 꼭 다섯 번 읽어보시고요. 문장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주제 다시 잡을게요. 아기들의 언어 학습은 소리 패턴의 통계, 얼마나 뭐 자주 반복되는지, 이말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계산해서 언어 학습이 이루어져서 무슨 뜻인지 예측을 할수 있게 된대요. 자, 나올 수 있는 문제 순서나 위치, 어휘어법, 요약문. 나는 이거 내고 싶어서 이거 잘 보라 그러는 거야. 알겠죠? 다잘 보시고요. 넴. 그 다음에 주요 문장들은 서술형 준비해 주시고요.